안녕하십니까. 품이 있고 교양이 있는 채널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맞춰야 하는 게임, 지리감각과 추리력을 키울 수 있는 이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글쎄 봐봐, 428명이 이 게임에 도전을 했네요. 25,000점이 만점인데요. 25,000점 맞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는 항상 2만 점이 목표입니다. 2만 점만 맞아도 아주 잘한 겁니다. 15,000점 넘으면 뭐 그렇다. 자, 어디가 나올까요? 자, 봅시다. 빨리빨리 예, 추리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어디서? 어우, 뭐야? 오, 엄청나게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야, 이거 딱 보정 놀라, 깨끗하고요. 일단 깨끗하고. 야, 이거 어디야? 일본인가? 아, 일본 아니겠죠? 일본 아닙니다. 딱 봤을 때. 일본 아니고. 혹시, 여러분, 여기가 혹시 미국 베버리 힐스 같은 데 아닐까요? LA에? 뭐 헐리우드 스타들 사는데 이런데. 아씨, 여러분, 그렇지,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촌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 혹시 GTA라는 게임 아세요? GTA에 게임 보면 이런 데 나오죠. 여기 뭔가 뭐 산맥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옛날 미국식 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벌써 잘 사는 집안, 그죠? 이거 혹시 스타 아닌가, 이거? 누구야, 이거? 딱 흑인 할아버지가, 멋있게 보고 있는데. 옛날 자동차들. 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가 헐리우드나, 헐리우드, 그죠? 베버리 힐스, 이런데. 스타, 그죠? 스타 뭐 어쩌고 쓰고 써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야, 진짜, 야, 여러분, 진짜 이게, 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미국에서 성공하면은, 집에다, 이런, 여러분. 미국에서는 성공하면요, 집에다, 이런, 엄청난 파인애플을 키울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아, 진짜, 이게,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기생충 주인공이 사는 데 같죠? 그쵸? 자,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로스앤젤레스에 있죠? 그쵸? 할리우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예.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가본 적이 있어야죠, 뭐, 이런데. 히든 스프링스? 뭐. 버뱅크? 패서디나?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버리 힐스가. 여러분. 사우전드, 캐머릴로? 어디야, 도대체? 산타클라리카. 여러분, 저 모르겠습니다. 할리우드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 호텔. 뭐. 이런 거요. 야, 여러분, 저는요. 봐, 지금 29초밖에 안 남았네. 어딘지 모르겠네. 이런 데로 할게요. 네. 어디 있습니까? 헐리우드라는 데가. 헐리우드 아닌가? 어? 라스베이거스였네.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아, 제가 진짜 지리가 잘 몰랐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네요. 저기 어디지? 헐리우드가 아니라 라스베이거스였다는 것도 놀랐고, 로스앤젤레스랑 라스베이거스랑 200km, 300km밖에 안 떨어져 있네요. 이것도 몰랐네, 나는. 이야, 라스베이거스에 어디냐면요. 이거는 주거지역인가 봐요, 그쵸? 이게 돈 많은 사람들 사는 그런 곳인가 보죠. 여러분, 저거 CSI 같은 거 보면 저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여기구나. 와, 여러분, 라스베이거스는 진짜 이렇게 만들어진 타운이니까 이렇게 딱 돼 있네요. 와, 저기 보이는 산맥이 여기였군요. 라스베이거스였구나. 아, 그래도 헐리우드인지 알고, 헐리우드 아니 LA 찍었는데 295km밖에 안 떨어져서 4,100점이나 받았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땡 잡은 거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되게 풍경이 좋네요. 이거 어디야, 여기는?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무슨 호수가 있는데요? 그죠? 늪지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뭔가 스코틀랜드 같은 느낌? 좀 더 가서 그거 봐야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아까 전에 오른쪽으로 달리는 것 같았죠? 그렇죠?
자동차가 왼쪽으로 달리는 것 같네? 그러면 영국일 가능성도 있는데? 영국권, 영국, 스코틀랜드 같은 데인가? 약간 근데 북유럽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춥게 보이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곳곳에 무슨 눈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뭔지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무늬의 체크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좀 북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식생을 보니까, 이렇게 큰 나무들이나 이런 화렵수 같은 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툰드라에 가까운 그런 지방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영국은요, 자동차의 이 번호판이 노란색이거든요. 이게 노란색이 아니니까, 이게, 그게 참 걸리네요, 여러분. 걸려요. 그게 걸리네요, 지금. 자, 여기 무슨, 뭐, 문자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 좀 추측을 해봅시다, 여러분. 검색해 봅시다. No, 뭐라고 쓰여있죠? No, dumping. dumping이란 말이고, scenic route. 경관이 좋다는 뜻이겠죠? scenic route라는 거. 그쵸?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지기들 대충 추측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달리는데, 번호판이 노란색이 아니라서 제가 무슨 뉴질랜드 같은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고민됩니다. 그래도 영국으로 한번 영국의 스코틀랜드 쪽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이거 근데 만약에 이게 뉴질랜드다 그러면, 왜냐면 뉴질랜드 영국권이거든요. 그러면 뭐 저는 이제 끝난 거죠, 뭐. 그죠? 스코틀랜드 쪽에 조금 더 북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일랜드였네, 아일랜드. 아일랜드. 그래도 다행히도 영국권, 영국 거기였기 때문에 대충은 맞춰서 그래도 뭐 373.9km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이걸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아일랜드도 왼쪽으로 자동차가 다니지만, 번호판은 하얀색이군요. 이거 잘 기억해두고 나중에 아일랜드를 맞힐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일랜드에서 특히 북쪽인데, 여기 아까 전에 보니까 무슨 호수 같은 게 보였는데 그게 호수가 아니라 무슨 그건가? 여기 이런 호수들이 있군요. 호수.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본 거는 이런 건가 봐요. 그쵸? 이렇게 이런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다였나 보죠, 그죠? 아까 전에 바다인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무슨 호수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거 다 석호들인 것 같습니다. 뉴호 이런 거 석호들인 것 같죠? 바닷가에 있는, 그죠? 이거 저 이것도 이렇게 보면 지형이 특이하네.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나중에 이렇게 닫혀버리면 석호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어쨌든 아주 너무 아름다운 풍경 잘 감상했습니다. 이제 3라운드로 한번 가볼까요? 진짜 오늘 좋은 데 많이 나오네요. 딱 보아하니 좀 더운 지방인 것 같고요. 여러분, 이게 실선, 노란색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으면 이거 미국일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요. 미국 아니면은 또 남미일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가면서 뭐라고 써있는 거야? 카고, 이거 한 거죠. 저기 지금 보면 저 문자가 나와 있으니까 보면 확실해지겠죠? 브라질이군요. 브라질이죠. 아텐, 뭐야 이거? 아텐, 뭐라고 써? 쌍? 아텐 쌍? 어텐션? 이런 뜻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넓어요, 브라질도. 여러분, 브라질 어디, 어떻게 맞추십니까, 이거? 제가 브라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저 언어가 포르투갈어였기 때문입니다. 예. 브라질에서도 조금 어떤 그게 보이는 것 같진 않죠? 물창은 밀림 쪽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낮은 구름과 같은 모양의 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브라질 너무 넓어요. 브라질 진짜 찍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라는 알겠는데 정확한 지리를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겠다 싶을 때에는 역시 그냥 딱 가운데를 찍는 게 딱 제일 좋겠죠, 여러분, 그죠? 그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이렇게 밀림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 이런 이쪽에 밀림이 없는 것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타원을 봤을 때 타원의
중심이라든지 좀 있죠. 이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점수를 얻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예, 이렇게 되는 식으로. 예, 요령, 이런, 여러분, 이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찍어도 715km나 차이가 나죠.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고, 브라질에서 어떤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브라질 중심을 집어보십시오. 그러면 몇 천km 이상 차이나서 점수를 별로 얻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제가 터득한. 3095점이면 뭐, 대충 만족하면 되죠.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 자, 와! 와, 여러분, 딱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넓은 개활지가 있는 거 보고, 보이고, 여러분, 이거, 뭐라고 써있습니까? MPH니까, 여러분, 마일 퍼 아워죠? 그러면 미국입니다. 미국이고요. 근데 미국도, 여러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게임은요, 꼭 미국이 한 군데씩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곳이다. 그러면 미국의 동부나 서부 쪽은 아니고요. 중부 쪽인데, 그쵸? 미국의 중부, 남부. 예, 지금 키우는 작물 같은 걸 보면 옥수수는 아니고요. 그렇죠? 옥수수는 아니고 밀 같은 거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소를 많이 키워서,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미국 국기가 날리고 있는데 관공서인 것 같습니다. 관공서 아니면 교회, 교회네요. 그쵸? 교회고. 여러분, 그리고 미국 국기가 만약에 많이 흩날린다. 그러면 캐나다나 아니면 남미 쪽에 접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하나의 추리에 그걸 근거로 삼을 수 있겠죠? 500피트. 있고. 아우, 굉장히, 여러분, 이 지평선 보십시오, 여러분. 이야, 어마어마하죠, 진짜. 여러분, 진짜 미국은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진짜. 미국은요. 뭐, 대평원도 있고, 계곡도 있고, 진짜, 미국, 와, 아까 전에 그 라스베가스 같은 거 보셨습니까? 사막 비슷한 것도 있고.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에 조금, 저기, 저, 초록색 저런 게 표지판이 역시 지리적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런 걸 봐도 좋은데, 근데, 보통 도움은 잘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넓기 때문에, 마릴린 젠슨, 뭐 이런 거 보면. 하이웨이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봐도 뭐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넓으니까. 자, 여기 저기 보면 55마일 표시가 보이죠? 이렇게 하얀 표시에 마일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거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미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거기에. 쭉, 몬타나부터 노스타코타, 이렇게, 이쪽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찍는 게 제일 중간으로 찍는 게 낫겠죠? 아니네요. 야, 이건 완전 틀렸네요. 저쪽에, 아, 좀 서쪽, 완전 서쪽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있어 봐봐. 그래도 막 중간을 찍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 틀리려면.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은요, 중간을 찍어도 만약에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은 1443km나 떨어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인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어? 이거 어디야? 또 미국이야?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미국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우리나라인가? 우리나라 아니겠지만, 어? Walk on left. 영어로 써있죠? 그죠? 그럼 영미권인데, 뭔가 이상한 기계도 있고요. 아, 좀 가봅시다. 여러분, 딱 왜 이렇게 한국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지? 비트, 고기. 미안해, 저건 것 같아. 미국인 것 같아요, 또. 아, 미국도 엄청 나온다. 이거 일부러 점수 안 주려고, 이거. 그 이야기는 미국 지리를 제대로 공부하면 점수를 웬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 오늘은 15,000점 넘었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요즘에 15,000점 넘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2만 점 넘은 적 있었나? 딱
한번있었나없었나잘모르겠네아니2만점넘었으면기억에선명했을거예요그쵸근데안넘었으니까지금한19,000점이런건있었던것같은데그래서이거버폴로아니야버폴로는아니고그냥손해요그쵸그냥손해고어디야여기어저있다무슨저기초록색표지판이있습니다저런거는대부분지명같은게나와있을수있기때문에자세히봐두는게좋죠아유지나쳤습니다빨리빨리안나와이럴땐또로스번로스번어떻게알아이거보고 그죠로스번로스번이라는곳입니다어쨌든어저북부인것같은데아침입수가있구나조금북부로북부로하고요조금그래도아이오와미이런데그럼북부로찍어볼게요더북부였네아캐나다였네캐나다오캐나다였습니다그래도뭐그렇게많이틀리진않았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도침입수가있었구나어그러면아가만있어봐봐아까전에마일표시를썼었나요안썼죠마일표시그죠어자어쨌든마일엄청틀린건없는데요근데15,660가까스로15,000점을넘었습니다예뭐나쁘지않습니다 예, 예이렇게해서오늘이게임을마치도록하고요여러분1등보십시오 217.6m 밖에안틀렸어요 217.6m 저는몇천킬로미터어긋났는데그죠대단하죠이런사람들보면그죠어떻게하나모르겠습니다지금그렇고요다음에또이게임을하도록하겠습니다근데오늘어쨌든라스베이거스같은데서엄청나게부자촌을봤는데놀랐습니다자오늘은이만하도록하겠습니다